안녕하세요, 닥터 성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흉터 치료편입니다. 끝까지 시청 놓치지 마세요. 이 왼쪽에 보이는 편은 흉터 치료 중 특히 비박피성 치료를 할 때 금기증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임신. 두 번째는 활동성 감염이 진행 중인 사람들, 얼굴에 뭐가 막 나고 있고 몸에 뭐가 막 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세 번째는 뭐예요? 피지 조절제라고 알려진 거 있죠? 로아큐탄이라고 대표적인 상품명인데 그거를 최근에 복용한 기왕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약을 끊고 짧게는 몇 주에서부터 6개월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치료를 하길 권한다라고 적혀 있죠. 또 네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비현실적으로 기대감이 큰 사람. 가끔 흉터 치료 후에 도자기 피부가 되는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저는 도자기 피부를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을 도자기 피부라고 하는지. 이런 금기증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치료에 대해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에 나와 있는 거 이외에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모유 수유 중인 분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료 중에 약을 먹게 되면 그 약이 아기한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 중인 분은 어떻다? 치료를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다쳤을 때, 즉 수상되고 난 이후에 이게 흉터가 될까, 아물까 이런 걸 되게 고민하게 돼요. 흉터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걸 어느 시점에 결정해야 되느냐. 3개월쯤 되었을 때 처음 수상한 거에 비해서 전혀 호전이 안 됐다, 크게 변화가 없다 라고 하면 대부분 흉터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고 6개월 정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면 거의 흉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는 시점은 3개월쯤 되는 시점에 한번 보시고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러면 흉터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개월쯤 됐을 때도 큰 변화가 없다, 거의 흉터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앞에 질문에서 흉터가 될지 안 될지 아는 시점을 알아봤어요. 그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우선 수상되고 상처가 나고 나서 3-4주 때쯤 치료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하지만 3-4주 때쯤 흉터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를 결정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어느 시점이냐면 3개월이 되기 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1년 이내. 왜냐하면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콜라겐 리모델링이 3주 정도 되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6개월쯤 되면 조금 사그라들고 1년쯤 되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상처가 완전히 암으로서 회복되는 1년의 기간 전에 섬유아세포에 의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조직이 회복되고 이 사이 시점에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확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치료 시점은 어느 시점에 고르는가에 따라서 치료 결과물이 많이 바뀔 수 있다. 치료가 끝나게 되면 피부의 인장 강도는 정상 인장 강도의 80%, 즉 20% 정도가 다운된 상태를 갖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시 치료를 해서 정상으로 올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치료를 해서 빨리 회복을 도와주고 정상 조직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치료도 타이밍이 있어요. 골든 타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꽉 잡아주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레이저를 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을 유도시킬 때 강한 열이 들어가면 단백질 구조가 깨어졌다가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정상화되는 과정이 진행돼요. 그죠?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의 습도예요. 상대 습도. 그런데 여름에는 상대 습도가 60%를 상회해요. 이 말은 뭐냐? 어떻게 보면 관리가 가장 좋은 계절이 여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상대 습도를 막 높이기 위해서 뭔가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대기 중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콜라겐 리모델링을 하는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나서 가만히 있어도 살이 쭉쭉쭉 차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름이 쉬운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업무 환경이 주로 야외인 분들, 이런 분들은 자외선 조사량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 조사가 많이 되면 색소 침착도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흉터가 아무는 게 좀 정상적으로 아물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외선을 피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머리가 상처가 났을 때 관리만 잘해도 흉터화 되는 걸 예방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흉터를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나?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용고를 잘 사용하는 건데요. 용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우선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부위가 깨끗하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려진 소독 제품 있죠. 알코올, 가산화수소, 뭐 베타딘 이런 것들을 굳이 소독할 필요가 없어요. 생리식염수로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상처의 정도에 따라 사용하는 용고를 다르게 사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용고를 사용하느냐, 우선 상처에 진물이 나는가에 따라서 스테로이드 용고를 사용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진물이 좀 난다 그러면 약한 스테로이드 용고를 같이 추가해 주시면 좋고, 항생제 용고를 같이 사용해 주면 좋은 게, 항생제는 감염을 막기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용고를 콤비네이션 하셔서 사용하시고, 진물이 멈췄다면 스테로이드 용고를 제외하고 항생제 용고를 1주에서 2주 정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시중에 보면 흉터 용고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용고들은 보통 다쳤을 때 발라줄 수 있는데 보통 3주 정도까지 제가 많이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용고 성분 중에서 헤파륨 소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항응고제 물질이에요. 이게 초기에는 연조직이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 후에 사용됐던 혈관들이 적당히 남아있고 일부는 빠져줘야 되는데 그 용고에 의해서 계속 남아있게 되거나 하면 압력이 증가해서 때때로는 오히려 비후성 반응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한 작은 혈관들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므로써 색소 침착을 계속 유도해가지고 그 용고를 계속 사용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피부톤이 약간 갈색화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흉터 용고는 수상 후 한 3, 4주까지가 사용하기에 적당한 기간이고, 보통 항생제 용고는 보통 2주 정도까지,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용고는 상처가 난 부위에 진물이 나면 진물이 멈출 때까지 약한 스테로이드 강도의 용고를 가지고 며칠 사용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용고 사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지켜도 흉터를 예방하는 데 너무나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고 중에서 안용고라고 표시 안 된 용고들 있죠. 그건 눈가 주변에 바르면 안 돼요. 아니면 눈 안에나. 왜냐하면 그 용고가 눈에 들어갔다가 실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용고 표시 꼭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이분은 3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 친구들이랑 캠핑장에 놀러 갔다가 밤에 넘어지면서 나뭇가지와 돌에 찍혀가지고 살이 찢어지면서 인중 밑에 이렇게 째진 흉터가 생겼고 코 쪽에 패인 흉터가 생겼어요.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실밥을 푼 후에 일주일 후에 본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흉터화되어 있는 부분 비후성 같이 막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코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5회 치료를 하고 나서 사진과 같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사진같이 변하니까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셔가지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바뀐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에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꼭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은 흉터치료 1부였습니다. 여러분 기대에 충족하셨나요? 2부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